어떤 개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서 천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에도 장군이 사는 거 아셨나요? 이 녀석 이름은 물장군입니다. 프레데터인 줄 알았습니다. 멸종위기의 토종생물입니다. 입부분에 촉수가 돋아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앞다리가 튼실하네요. 제가 찔려봤는데요. 진짜 아픕니다. 걸리면 다 죽이겠다는 것처럼 앞다리를 흔듭니다. 힘이 셉니다. 뒷꽁무니가 열리는데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꽁무니 끝에 빨대는 아니고 들락날락거리는 거 보이세요? 물장군의 숨관, 숨을 쉬는 관이에요. 물장군이 겨울잠에 들어갈 때입니다. 교수님이 물장군들을 연못에 풀어줍니다. 언덕에 잠깐 있던 물장군들이 바로 물에 뛰어드네요. 잘 곳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펄떡펄떡 힘도 좋네요. 물에 떴습니다. 물장군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자니? 물장군은 수초더미를 좋아합니다. 다들 붙잡고 쉬네요. 수초를 안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 같네요. 베개를 안고 자는 것처럼. 얘들은 여섯 달은 있어야 잠을 깬다고 합니다. 살면서 절반을 자면서 보낸다니 부럽습니다. 변온동물이에요. 온도가 변하면 자기 체온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 온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온동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물장군은 왜 장군일까요? 물속에선 상대가 없습니다. 사실 그 물장군을 누가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졌어요. 하여튼 걔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서 물장군의 천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속에서는 알아주는 분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황소개구리. 겨우 이만한 물장군이 황소개구리를 먹는다고요? 진짜 먹는 건가요? 황소개구리 등에 촉수를 꽂은 물장군. 황소개구리가 발버둥 치는데요. 등에는 손이 닿지 않죠. 촉수를 꽂은 물장군이 소화액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1시간, 하루가 지나면 황소개구리는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은 녹아버립니다. 아, 그런 거는 체외소화라 그래서 이제 침샘을 통해서 효소를 넣는 거예요. 소화효소를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내장을 다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주스를 먹듯이 스트로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쭉 빨아먹는데 그럼 물장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 귀한 분이라 제가 긴장되네요. 오, 앞발 나오는 거 봐. 오, 이 잡는 것부터 너무 저건데. 왜냐면 얘가 진짜 세. 더 센 거로 줄게. 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물려보라고. 물 수 있죠. 물려든. 이제 잡힌 것만 있으면 무장도. 물려. 왜냐면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잡는 거. 조금 따끔한 정도지 좀 살이 약한 사람들은 좀 피도 나고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심하게 다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